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월간 견적이에요. 9월 14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월간 견적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이슈 사항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0월경에 14세대가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10월 뭐 중순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요 제품 나올 거니까 PC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언은 못하겠고 그래도 여러분한테 약간 도움이 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텔 고가형 구매하시는 분들은 잠시 존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가형 i5 하급이나 i5 중급 정도 사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일단 인텔 14세대는 13세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클럭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2코어가 약간 추가된 리프레시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크게 개선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가격도 약간 더 비싸게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13세대 대비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가격대까지 13세대랑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약간 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겠지만, 당장 나왔을 때는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상위 제품, 조금이나 더 성능이 좋은 제품 살려고 기다리신 분들 아닌 이상은 그냥 구매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AM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텔 제품이 정말 잘 나올 때는 가격이 팍팍 내리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4세대는 리프레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내릴 수는 있을지언정 큰 차이가 나기 어려워서 그냥 구매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9월 초에 7700XT 퍼포먼스급 그래픽카드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게 월간 견적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넣었냐면은, 막 출시됐을 때는 어떻죠?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빼버렸고요. 이게 없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충분히 가성비가 좋아지면 들어갈 테니까 그때 기다려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월 월간 견적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늘 그렇다시피 사무용 견적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용 견적은 AMD, 인텔 양측을 만들어 뒀는데요, 어느 쪽 가는 게 좋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비용이 낮지만 더 성능이 좋은 AMD 견적 쪽을 추천드립니다. 이쪽이 멀티 성능이나 아니면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더 뛰어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비용도 약간 더 싸게 들고요, 이쪽이 대부분 유저가 가면 좋을 견적이라 보고, 저는 꼭 그래도 인텔 가겠어요 하시는 분들만 요 인텔 50만원대 견적 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부품 하나하나 보면서 세세하게 뜯어볼까요? 일단 인텔 사무용 견적은 12100 씁니다. 이게 왜 12100 쓰냐, 13100이 있는데, 13100은 12100을 그냥 리네이밍 한 겁니다. 클럭을 0.1 정도 올려서요. 실제로 멀티 성능 3% 차이, 게임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무려 가격은 훨씬 높게 받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5만원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걸 13100을 굳이 살 이유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냥 12100 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사실 때 주의할 점은 12100 벌크는 쿨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 12100 중에 F라고 붙은 게 있는데, F는 내장 그래픽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요 수식어가 없는 그냥 12100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사시고, 얘네는 뭐 발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쿨러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드는 H610MK나 H610MV2 쓰시면 좋습니다. 요 두 제품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려고 할 때 비교해보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제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내장 그래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는 거의 무조건 짝수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듀얼 채널 지원할 수 있게 메모리는 두 개를 넣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4기가 두 개 넣자니, 요새는 뭐 인터넷 참 몇 개만 열어놔도 5기가 6기가 이상 메모리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8기가 두 개를 집어넣는 게 PC를 오래 쓰는 지름길일 겁니다. 8기가 두 개, 삼성전자 메모리나 마이크론 크루셜 메모리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CPU에 장착되어 있는 그걸 그대로 씁니다. 성능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D-Sub, HDMI 두 가지 포트를 지원합니다. 앞에 거는 아날로그 파란색 포트 있죠, 모니터 그거고요. 뒤에 거는 뭐 TV나 모니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HDMI 디지털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SD 같은 경우에는 P31을 이번 시간에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500기가 기준으로 삼성 970 EVO 플러스가 가격이 소폭 올라서 그냥 P31 쓰시는 게, 얘는 이제 또 방열판도 필요 없는 SSD거든요. 저전력 저발열이기 때문에 성능 저하도 그리 심하지 않고요. 이 제품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뭐 저렴한 제품이 있는데요 하면서 많이들 들고 오시는데, 뭐 P3라든지 P5 아니면 뭐 SN570, 550 이런 것들, 그런 제품들은 D램리스 제품이에요. D램리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차면 찰수록 속도가 크게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D램의 역할은 캐시, 버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혹은 매핑 기능,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대용량 파일을 뭐 읽거나 쓸 때 속도 저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천원 만원 아끼겠다고 그 걔네들 싸봤자 4만원 뭐 38,000원 이렇게 하던데, 또 너무 저급에 SSD 가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요 두 제품 중에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력 소비량이 100W 내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은 파워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300W, 350W, 400W 중에서는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성능을 보증하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싼 만큼 비지덕이에요. 최소 마지노선이 저는 마니클래시2나 아니면 FSP 하이퍼K 시리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두 급 정도에서 가셔야 여러분이 불량률 1% 내외로 편안하게 고장, 장고장 자주 안 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거나, 뭐 여기서 더 추가하자면은 시소닉 A12 같은 거 그런 제품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골라뒀는데요. 뭐 좋은 케이스는 아니고 전면에 CD롬이 있고 케이스가 아담하고 조립하기 좋은 편이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넣어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옆에 보면은 요번에 처음 넣어둔 아이구즈 미오라는 케이스 있습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열고 닫기 편하고 강판이 루키보다는 조금 더 두꺼우며 그리고 전면이 깔끔하게 빠진데 어느 정도 쿨링도 괜찮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것도 아담합니다. 여러분이 약간 더 괜찮은 케이스 쓰고 싶다, 시드론 굳이 필요 없다 할 때 요 케이스 가시면 사무용도로 이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은 12100으로 본체 짰을 때 부품 가격이 약 45만원, 46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조립 공비 생각하면 50만원 정도 찍히겠죠. 사용 용도는 여기 적어뒀다시피 게이밍 PC는 아니며 유튜브 감상 또는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요. 아니면 매장 포스, 요런 정도 사양의 PC를 뭐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세탁소 아니면은 뭐 복덕방 이런 데서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그쯤에 쓰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을 겁니다. 뭐 그런 매장 포스용으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PC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는 사무용으로 뭐라 그랬죠? AMD를 좀 더 추천하니까 AMD 거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죠. 사무용 사실 분들은 AMD는 르누아르 4650이나 아니면은 이 5600, 요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5600이 아무래도 늦게 나왔고 개선된 공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약간 더 높은데요. 내장 그래픽 성능은 비슷하고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 약 10% 정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둘이 가격 차이는 4만 정도다니, 아니 4만원 더 쓰고 10%면 손해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건 40만원대 제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4만원 더 쓰고 10% 비용이죠. 10% 비용 더 쓰고 10% 성능 올라가는 느낌으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1번이나 2번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같은 보드랑 같은 메모리 쓰기 때문에 그냥 CPU만 예산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전력인 APU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 쿨러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 쿨러가 RPM이 높아서 다소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쓰이는 분들은 AG400 정도 2만원 초반에 쿨러를 달아주시면 멀뚱히 조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A520N-A2가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 아수스 보드인데 이 보드가 전원부에 방열판도 있고 램 슬롯을 4개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A520 보드예요. 그런데도 8만원 정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품절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품절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보다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 MSI A520M-A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저는 음악 감상 좀 자주 하고 스피커 약간 좋은 거 쓰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B450M Pro 2 요거 가시면은 이제 전원부도 좀더 강화가 되고 사운드 칩이 SNR 수치가 좀 높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음이 낮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사운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차후 업그레이드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고요. 보드는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1번, 2번 중에 선택을 하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3208기가 2개 쓰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글로 쓰면 어떻게 된다? CPU 성능도 떨어지지만 내장 그래픽 성능이 크게 하락하므로 꼭 짝수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기가 2개 해서 8기가로 짜면은 사실 사무용으로도 넉넉치 않은 용량이니까 꼭 8기가 2개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네도 뭐 CPU 안에 들었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장착하지 않습니다. A520M-A2 쓰실 때는 HDMI, DP, D-Sub 많은 포트를 지원을 해주고요. 여러분 B450M Pro를 샀을 때는 HDMI랑 DP 포트만 지원을 하니 모니터 호환성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드 살 때. SSD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50만 원대 여기서 말씀드렸죠. 충분한 안정성, 그리고 D램의 역할 때문에 P31이나 970 EVO 플러스를 추천드립니다. 요거보다 저렴한 제품들 대다수가 D램이 없거나, 낸드를 좀 구형 낸드를 쓰거나, 아니면 컨트롤러가 좀 안정적이지 못한 걸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량률이 좀 높아요. 여러분이 용량을 어느 정도 채워 썼을 때 성능저하가 그리 심하지 않고, 그리고 불량률이 확연하게 낮은 제품을 쓰고 싶다면 저 둘 중에 선택한 게 가장 베스트 선택입니다. SSD 돈 아무리 아껴봤자 같은 용량이면 만 원 정도밖에 못 아낄 텐데요. 만 원에 불량률 두세 배 증가하는 건 당연히 권장하지 못할 일이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0W 파워 넣어놨는데 실제로 이 제품군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W, 400W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력 소비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다만 불량률 때문에 500W 스탠다드급 중에서 널리 쓰이는 충분히 검증됐고 개선된 그런 제품들 쓰시는 게 여러분이 월등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제품을 추천해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둘 중에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뭐 시소닉 A12 이 정도 제품 쓰시면은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이기 때문에 뭐 화려한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던하게 쓸 수 있는 무난하게 쓸 수 있고 그럼 미오 케이스나 루키 케이스 쓰면 될 텐데요. 쿨링은 미오가 조금 더 좋고요. 옆판 열개도 좋아요. 얘가 스윙도어라서요. 강판도 이게 좀 더 두껍습니다. 왜? 만원 정도 비싸니까 이점이 있는 거죠. 옆에는 루키 케이스는 팬이 하나밖에 장착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쿨링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무용 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전면에 CD롬 하나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장형 CD롬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루키를 가시고요. 내장형 CD롬이 필요 없는 분들은 미오를 가시면은 아담하게 사무용 PC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650G로 견적을 짰을 때는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아주 캐주얼한 게임, 그러니까 바둑, 포커, 롤 등등의 저사양 게임은 돌릴 수 있는 수준의 PC가 되고요. i3보다는 멀티 성능이 약간 더 좋아 고사양 사무용으로도 어느 정도 쓸만은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트하게 포토샵 정도는 돌릴 수 있어요. 아니면 용량이 조금 큰 엑셀 정도 돌리는 데는 분명히 i3보다는 편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무용도이기 때문에 게임이 중사양만 돼도 안 돌아간다고 봐도 되고요. 롤도 옵션 타협을 해야 될 정도로 그래픽 성능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다가 CPU 성능이 사무용 중에서 좋은 거지 이거 가지고 뭐 아주 해상도 높은 사진을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영상 편집까지 한다든지 이런 용도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저렴한 간단한 사용 용도에 쓰시는 사무용 PC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부품 가격은 4650G에 A520으로 매우 저렴하게 짰을 때는 대충 41, 2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될 거고요. 5600G에 B450으로 사운드도 좀 더 챙겼을 때는 한 47, 8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조립공비 4, 5만원 정도를 더 추가하시면 실 구매가가 될 텐데요. 4650G로 갔을 때는 한 45만원, 5600G로 갔을 때는 한 52만원 정도가 구매가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사무용 PC 두 가지 소개해드렸고요. 게임을 하기 위해
마지노선인 PC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FHD 게이밍입니다. 이거 아주 뭐 QHD나 4K 할 생각은 그냥 가지지도 마시고요. FHD에서도 고사양 게임은 좀 어렵고 중사양 아니면 저사양 게임을 적당히 즐기고 싶을 때 사는 저렴한 PC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조금이라도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스팀 게임 다양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100에서 110만원대 견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70만원대는 AMD는 넣지는 않았어요. 뭐 한 4, 5만원 더 주면 AMD 5600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아, CPU만 올린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글카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어차피 고사양 게임은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요 낮은 등급의 그래픽카드에 적합한 낮은 등급의 CPU를 넣어서 짜봤습니다. 12100F를 넣었어요. 13100F도 나와 있는데요. 13100F가 4만원 가량 더 비싼데요. 성능 차이가 진짜 없다라고 할 정도로 2, 3%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2100F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13세대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리네이밍 수준으로 성능이 똑같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혹 무조건 13세대를 권유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적당히 여러분이 잘 걸러서 좋은 견적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12100이 13100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요걸 추천드렸고요. 얘는 기본 쿨러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품 사서 기본 쿨러 꽂으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0 넣었습니다. 뭐 저렴하게 사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확장성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뭐 생각하거나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보드부터 좀 비싼 거 가야 되고 쿨러나 파워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보드는 그냥 저렴한 H610MK를 추천드렸고요. 혹시나, 아, 그래도 저는 게임 사운드 좀 좋은 거 쓰고 싶고 차후에 뭐 i5 하급 정도는 업그레이드 하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박격포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박격포로 넘어가면 이 H610MK와 다르게 일단 M.2 슬롯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사운드 칩이 좀 더 좋은 게 들어가 있고 전원부도 강화되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가 낮아지며 전력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더불어서 1기가 랜이 아니라 2.5기가 랜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모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박격포 보드로 넘어가는 거 충분히 돈을 투자할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70만원대 견적에서 이거 6만원, 7만원 투자할 돈으로 글카를 올린 게 낫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메모리 8기가 2개 넣어뒀어요. 8기가 2개 말고 뭐 16기가 2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게임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8기가 2개부터 시작하시고 고사양 게임을 좀 자주 한다 그러면 16기가 2개로 가는 게 맞는데, 이 견적 같은 경우는 고사양 게임이 제대로 어차피 안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8기가 2개 딱 넣고 쓰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엔텍 지포스 미라클 2를 넣어놨어요. 1660 슈퍼입니다. 1660 슈퍼 성능이 좋은 편 아니에요. 그냥 1060, 좀 옛날 극하 그런 것보다는 좋은데요. 요새 나오는 뭐 3060, 4060이랑 비교하면 한참 처집니다. 프레임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특히 4060Ti랑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정도 성능 차이가 나고요. 4060이랑 비교해도 한 70% 정도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레임이 그러니까 60 됐다가 100이 되는 느낌이에요.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어떻게든 이 100만원대 견적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튼 70만원대 사기로 맞먹으신 분들은 그나마 그 예산에 살 수 있는 괜찮은 글카는 1660 슈퍼입니다. 그래서 이 EMTEC GeForce 1660 슈퍼나 컬러풀 토마크를 추천드립니다. 이 두 제품이 지금 봤을 때 가장 가성비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컴퓨터 좀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슈 찾아가지고 드라이버 같은 거 세부 조절이나 다시 까는 거 정도는 충분히 할 줄 압니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가격에 좀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해주는 RX 6600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초보자용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잘 모른다고 하시면 그냥 1번 가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SSD 같은 경우에는 앞에 50, 40만원대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하이닉스 P31을 추천드립니다. 저전력 저발열에 안정성이 높고 DRAM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량이 좀 차더라도 속도 저하가 덜 하고 더불어서 불량률도 매우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요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하이닉스 제품보다 삼성 970 에버가 약간 싸지는 느낌이나 아니면 비슷한 가격에 내려온다면 요걸로 대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500W로도 충분히 169 슈퍼와 i3를 커버하는 데는 남거든요. 뭐 여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쳐서 써봤자 200W 정도밖에 안 쓸 텐데
이 500W면은 2,300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충분할 것 같고, 이거 말고 뭐 저렴한 제품들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3만 몇천 원짜리, 4만 원짜리 이런 제품도 있는데 500W 그런 제품들은 분명히 품질이 약간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 남들 다 쓰는 그냥 평범한 제품 쓰십시오. 만원더 주고요.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니까요. 요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불량률에 대해서 조사도 해봤는데 1% 내외밖에 되지 않는 매우 낮은 불량률을 보이고요. 시장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제품,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 제품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업체가 엎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쓰고 싶다면은 만원 더 보태서 요 정도 급의 제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래픽카드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DK200이나 아니면은 아이구즈 C60 아니면 뭐 카이저 에어 요 정도 급에서 선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DK200이 제일 싼 만큼 강판이 제일 얇습니다. 그리고 펜불량도 종종 생기고요. 아이구즈 C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윙도어를 가지고 있어서 옆판 열기도 편하고 유리 파손이 흔하지 않습니다. 강판 두께도 좀더 두껍습니다. 펜불량도 좀덜 나고요. 카이저 에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마감이 조금 더이 DK200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자한 만큼 케이스는 어느 정도 여러분의 품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케이스 윗급을 가시고요. 없다면 뭐 DK200이나 아니면 요 미오 케이스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 70만원대 견적은요. 사양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탈부해야 되거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아2, 디아4, 오버워치, 롤, 배그 국민 옵션, 피파 이런 것들 좀 비교적 사양이 낮은 애들은 충분히 즐길 수가 있어요. 완전 프로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롤 같은 경우는 진짜 저사양인데, 배그는 저사양이 아니니까 프로플레이 하면 좀 불편할 거예요. 하여튼 그냥 무조건 프로만 아니고 그냥 상업 정도 적어 놓을게요. 상업 플레이가 가능한 PC라 보면 됩니다. 다만, 이걸 게임을 하면서 뭐 다른 걸또 띄워 놓는다거나, 뭐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을 할 정도로 CPU가 여유있지 않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냥 비교적 사양이 높지 않은 게임을 라이트하게 즐기기 위한 저렴한 PC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산이 좀 있다면, 어지간해선 100만원대 견적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요 견적은 약 75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게임을 좀 한다고 하면은, 스팀 게임 좀 다양히 즐기고 싶다. 뭐, 가정용 PC로 쓸만한 거 없냐? 요럴 때 가장 추천할 만한, 100만원대부터 120만원대 PC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AMD와 인텔 PC입니다. 둘이 차이가 크게 없어요. 게임할 때는 거의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인텔 12100이, 12400이 약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5600보다 예산이 조금 여유 있다면 12400으로 가면 약간 더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언급하고 요두 견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5600과 5600X가 있어요. 5600과 5600X가 있는데, 둘이 성능 차이 거의 없어요. 이 5600이 클럭이 부스클럭이 한 0.1에서 0.2 정도 낮게 터지는데요. 가격이 그 정도 클럭 차이밖에 안 나는데, 2만원이나 차이 나요. 그래서, 가성비는 무조건 5600이 좋습니다. AMD로 가실 거면 5600으로 가시고요. 쿨러는 기본 쿨러 쓸 수는 있는데, 저는 AG400 정도 되는 쿨러 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온도도 어느 정도 잡히고, 소음도 줄어듭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간엔 B250M 플러스를 우선 추천을 하는데요. 이게 550 프로 4를 추천했더니 두 번째 슬롯이 속도가 조금 저하가 있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B250 프로 터프 플러스로 가면은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 제품을 추천드리게 되었고, 저 제품 일단 드라이브 모스펫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도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고, 좀더 높은 CPU, 뭐 5800X라든지 5800CD 이런 거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며 사운드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뽑아줍니다. 거기에다가 PCIe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그래픽카드, 좀 레인 숫자가 작은 그래픽카드 그런 거 쓰기에도 적합하겠죠. 그 밑에 거는 1번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B450이라 얘네 나온 구형 보드라서 PCIe 4.0을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 M.2나 아니면은 PCIe 슬롯 쓸 때는 좀 제약이 있겠죠.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5600에서 업그레이드 없이 엔비디아 글카랑 조합해서 쓴다 그러면은 성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2번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가성비가 짱인 것 같아. 뭐 사운드고 랜이고 이런 거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 드라이브 모스펫도 뭐 전력 조금 더 먹으면 어때? 그냥 5600 성능 잘하면 안 되면 될것 같아 하는 분들은 3번 쓰시면 됩니다.
예산이 6만 원 가까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크긴 커요. 크긴 큽니다, 충분히. 그래서 차 업그레이드 예정도 없으면은 뭐 굳이 꼭 좋은 보드 갈 필요 없죠. 그런 분들 3번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인텔은 인텔 보드 따로 있습니다. 옆에 거 가시면 안 됩니다. AMD는 이렇게 자기네 거 뭉쳐 드리는 거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일직선 내려왔을 때. 그래서 보드는 5600은 550이나 450, 520, 요 정도에서 쓰시면 될것 같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 메모리 3200짜리 쓰시든, 마이크론 메모리 3200짜리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레모버 조금이라 할 생각이 있으면 마이크론 거 하시고요. 내가 레모버 할줄 모르는데 편안하게 어떻게 레모버 비슷하게 할수 없겠냐 하면은 이 XMP 메모리, 팅그룹 티포스 3600짜리 쓰시면은 평균 프레임 한 3, 4% 증가합니다. 요거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오버 안 하고 그냥 무난하게 쓰려면은 삼성 3200짜리 8기가 두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10만원대 견적 짤 때는 4060Ti 가시고요. 여러분이 100만원 견적 짤 거면 4060 가시면 됩니다. 4060Ti 같은 경우에는 1060 슈퍼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배그 프레임 뭐60 나오던 게 120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가시면은 분명히 FHD 144 모니터나 FHD 125 모니터 이런 거 쓰실 때 충분히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이 4060으로 가면 4060Ti보다는 다소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이 10만원, 14만원 정도 싸요. 그래서 약간의 성능 저하를 감수하고 4060으로 100만원에 맞춰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3번은 6700XT인데요. 요거는 이제 4060Ti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처지지 않습니다. 동급이거나 약간 더 높아요. 근데 가격은 거의 4060 수준이죠. 그러니까 4060Ti의 성능에 4060 가격입니다. 요게 가성비가 좋은 편이에요. 다만 아무래도 나오지 좀된 제품이라서 전력 소비는 좀 높은 편이고요. 그만큼 발열이나 소음도 동반합니다. 근데다가 AMD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색안 끼고 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6700XT는 나온 지한 2년 돼서 드라이버가 충분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쓰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저도 실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3번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유저한테는 1번, 2번 중에 선택 하나 추천드릴게요. SSD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970 에버 플러스나 P31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삼성 980 그냥 노멀 제품 프로 말고 그거 뭐 가격이 970 에버 플러스는 똑같은데 D램 리스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P3라든지 아니면은 SN550, 570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 다 D램 리스입니다. D램이 뭐냐면은 SSD에 메모리가 장착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메모리가 그 여러분이 데이터를 받아 오려고 할때 중간에 버퍼 역할을 해요. 도와주는 역할. 데이터를 좀더 빨리 읽어오거나 쓸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접근하기 편하게 매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야 용량을 좀 채워 쓰더라도 속도 저하가 심하지 않거든요. 대용량 파일 옮길 때, 혹은 게임 설치할 때, 다운받을 때, 이럴 때 속도 저하가 덜 생겨요. 근데, DRAM리스는 그게 없잖아요. 물론 뭐,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호스트 메모리를 이용해서 뭐, 보조한다고 하지만, 그 가지고 완벽 해결 안 됩니다. 어쨌든 D램 없는 애는 D램 있는 애를 이기기 좀 어렵습니다. 똑같은 품질이라고 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5천원 만원 아끼자고 D램 리스 많이 가시던데 그런 제품 쓰지 마시고 요970 에버 플러스나 P31 쓰세요. P31은 저전력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은 M.2 방열판도 없이 괜찮은 성능으로 쓸수 있고요. 970 에버 플러스는 1테라 기준으로 P31보다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얘는 하단에 구리 스티커가 있기 때문에 방열판 없이 쓸수 있습니다. 물론 얘는 조금 있는 게 좋습니다. 발열이 P31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두 개가 불량률이 제 경험상 500개에 한 개도 안 나옵니다. 1000개에 한 개쯤 나올까 말까 한 아주 낮은 불량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 저하도 별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1, 2번 중에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980 프로의 OEM인데 요거는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 다소 불량이 있어요. 요거는 한 300개 팔면 한 개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 2번보다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뭐 가성비를 아주 가격대 성능비를 아주 중시하는 분들만 3번 가시고, 대부분 유저는 체감이 별로 안 되니까 1, 2번 중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6700을 쓰든 4060Ti를 쓰든 600W 파워로 충분합니다. 성준님 권장이 650 적혀있는데요. 혹은 권장이 700 적혀있는데요. 왜 600으로 충분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넣는 CPU가 12400 아니면 5600이죠. 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력 소비량이 매우 낮은 CPU예요. 요700, 뭐 650이 적혀있는 거는 저 위에 거, 뭐 i7 이런 것도 넣는 거 생각하고
좀 CPU가 전력 소비가 높으니까 넉넉하게 넣어주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100W 내외밖에 안 쓰는 저런 저전력 CPU 사용할 때는 이 600W 파워로도 6700XT나 4060Ti, 4060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니클리스트 600W나 하이퍼케이 600W 써도 되고요. 아니면 시소닉 A12 600W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파워 소음 같은 걸 좀 줄이고 발열도 낮추고 고주파 빈도도 좀 낮추고 싶으면은 파워 용량을 약간 높이면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W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을 생각합니다. 한 2만원 더 보태서요. 요거는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짜시고 케이스는 DK200, 아이구즈 벤티 C60, 카이저 에어, 좀 높게 보면 DF2100까지 참고 DF2100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 앞에 3개보다 뭐 그만큼 괜찮은 쿨링과 조립 편의성을 제공하긴 하고요. 하여튼 요 한 4개 정도에서 여러분 가고 싶은 거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전면 C타입을 쓰고 싶으면은 P1000 가시고요.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5600에 4060Ti로 견적 짰을 때는 대충 115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최저가 기준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는 약간 더 비싸게 여러분이 보통 사게 될 거고요. 거기에 뭐 조립 공비 이런 거 생각하면 한 120만원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4060원 짜면요, 뭐 조립 공비 다 생각해보자 한 105만원 정도는 끊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100만원 초중반에서 대략 110만원 후반대 견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거보다 4-5만원 더 주면은 멀티 성능이 약간 더 뛰어나고 게이밍 프레임 방어가 좀 더 좋은 12400F로 갈 수 있어요. 요거 견적도 한번 빠르게 보죠. 나머지 부품은 거의 똑같은데 두 개만 신경 쓰면 됩니다. CPU를 12400을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550, 450, A520 이 보드 못 씁니다. 이거는 AMD 전용 보드입니다. 옆에 있는 인텔 B660 보드를 쓰게 됐는데, 이 B660 보드, 이 에즈락 프로 RS 쓰면요, 뭐 특별히 나은 점 없어요. 사운드 칩도 좀 떨어지는 게 들어가 있고, 뭐, 전원보다 좀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좀 낮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솔직히 랜 칩도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일단 방열판 크게 지원하고, 램 슬롯 4개고, 엔더2 방열판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12400 쓰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13400 쓰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저렴하게 12400, 13400 쓰고 싶다 하면은 이 에즈락 프로 RS 가면 되고요. 아, 성준님 방금 전에 얘기한 거면 랜, 전원부, 사운드 이런 거 좀 더 좋은 거 들어가는 거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B660 박격포 쓰시면 됩니다. 지금 박격포 DDR4 제품이 매우 공격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드라이버 모습에 써서 전력 소비량이 좀 낮고 발열도 잘 잡고 거기에다가 랜 뭐 2.5기가 랜드가 있고 사운드도 좀 괜찮은 게 들어가 있는데도 17만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분명히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 선택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아 참, CPU 가끔 13400 쓰면 안 돼요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순수 게임 용도로 쓴다 아니면 간단한 포토샵이나 집에서 사무용도 엑셀, 오피스, 뭐 한글 이런 거 이런 정도로 쓴다 그럴 때는 13400이 별 이득이 없습니다. 12400하고 구조적으로 거의 똑같고 이 코어만 4개 추가되어 있는 형태라서 멀티 성능만 증가하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대부분 게임은 이 코어 숫자가 10개 넘어가는 그 경우 제대로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의 성능 차이는 1% 내외고, 그리고 멀티 성능 차이는 뭐 한 30% 나긴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용 PC 쓸 때는 그 멀티 성능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400을 추천하는 거예요. 12400하고 13400하고 가격이 거의 9만 정도 차이 나는데 9만의 값어치가 없어요. 13세대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벤치 영상 올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2400을 추천하며 B660 보드 요 두 제품 추천하면서 인텔 120만원 견적 마무리 지을게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쿨러 달면 좋아요. AG400 다시고요. 그리고 메모리 똑같습니다. 메모리도 이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120만원 견적 짠다 그러면 4060Ti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110만원 견적 짠다 그러면 4060 넣으시고, SSD 같은 이유로 제가 그 구축을 요 플러스나 P3에 쓰라 그랬어요. 요거 이유 못 들으셨으면 요 AMD 견적 설명한 거 한번 돌려보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W 파워가 더 충분합니다. 시소닉 A12, 마니클래시 2, FSP 하이퍼K 600W 정도 가시거나 조금 여유있게 쓰고 싶으면 700W 가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벤티 C60, 카이저 에어,
아니면은 DP2100 정도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인텔 견적 짜면요, 부품 가격이 12400F에 4060Ti로 짰을 때 대략적으로 한 117만 줘야 될 거예요. 조립비 생각하면 한 120만원, 122만원 요 사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요걸로 가시면은 6호급 CPU에 반란이라고 적을 정도로 구형인 9세대, 10세대, 11세대보다 게임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6호급이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거 돌릴 때 어지간히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간단한 영상 편집, 너무 길지 않은 유튜브 뭐 10분짜리 영상 이런 거 편집할 때도 크게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어요. 물론 그 경우에는 램을 16개가 두 개로 늘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가정용 PC의 표준 정도 견적이 될 거고요. 게임도 FHD 기준으로 웬만 게임, 스팀 게임 싹 다 돌아간다고 보면 되니까 뭐 가격 그리 비싸지 않고 한 3, 4년 이상 잘 쓸 수 있는 PC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산이 좀 부족하면 4060으로 낮추시면 되는데 4060으로 낮추시면은 뭐 19만가 한 108만에서 110만원 정도 되는 견적이 나올 겁니다. 5600보다 소폭 높은 평균 프레임 2에서 5% 정도, 그리고 멀티 작업 성능 이것도 뭐 한 7에서 10% 정도인데 제가 최대치로 적어둔 거예요. 그 정도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도 끝 가면 이제 한 120 초반 정도까지 줘야 되잖아요. 4060Ti 12400F에. 근데 거기서 또 한 5, 6만 더 주면은, 그러니까 130만 정도 주면 7500F에 4060Ti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7500F 가면은 이 12400보다 한 10% 높은 멀티 성능, 그리고 또 한 3에서 5% 정도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니 사실 PC가 요 정도 등급에서는 돈을 준 만큼 성능이 향상된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130만원대 원하시는 분은 이쪽 견적 있죠. 여기 AMD 견적 있거든요. 여기 거 녹색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AMD 견적을 먼저 보여드리기보다 인텔 150부터 230 견적 보여드릴게요. 얘는 일단 150 견적으로 가면은 그래픽 카드는 상승되지 않습니다. 4060Ti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120 견적이랑 프레임은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CPU를 13400을 쓰게 돼요. 이게 13400 쓰면 뭐가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코어가 추가됩니다. 2코어가 추가되면은 이제 4코어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효율코어 요게 들어간 만큼 멀티 성능이 30% 정도 증가하고, 그거 증가한 만큼 영상 편집이 빨라져요. 아니면은 게임을 틀어놓고 다른 거 백그라운드에 킬 때, 여러분 예를 들어 뭐 디스코드라든지 아니면 카톡 아니면은 뭐 간단한 영상, 모바일 게임 요런 거 띄워놓을 때 2코어에 할당이 되면은 이제 게임 프레임이 좀 덜 까지고 CPU도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쓸 수 있겠죠. 끊김 같은 거 좀 적게. 그래서 다용도로 쓸 때, 그러니까 PC를 띄워놓고 창을 여러 개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더 좋은 견적일 수 있습니다. 이 150으로 가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레임은 120만원 견적이랑 별 차이는 없어요. 자, 그건 어떻게 짜냐면요, 13400 성준이 13500도 있잖아요. 13500이 좀 더 멀티 성능 좋은 거 아니에요?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10월경에 14세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13500이 좀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요거 추천하기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히 가성비 좋은 13400 쓰시고, 그리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13400은 이 녹색 영역이 있는 쿨러 AG400이나 쿨러마스터 620S 정도면 온도 잘 잡습니다. 참고로 620S가 듀얼타워이기 때문에 한 2, 3도 AG400보다 낮게 나올 거예요. 보드 같은 경우는 박격포 B760이나 아니면 어로스 엘리트 B760 쓰는 게 무난합니다. 요거 쓰시고, 134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저렴하게 B660M 박격포 DDR5 버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다 품절하면은 이제 3번에 터프 쓰시고, 그 13400이나 13500에서 Z보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갈 필요가 없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팀그룹 메모리 5600짜리 두 개 쓰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분량도 낮고, 그리고 무난하게 5600 꽂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제품이고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요. 혹여나 메모리 오버할 생각이 있다면 하이닉스 메모리 5600짜리 두 개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좀 싼 거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특히 8기가 두 개 찾으신 분들, 그런 분은 삼성 메모리 5600짜리 두 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견적에서는 4060Ti 넣으면 됩니다. 요거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4070 넣으면 안 되나요? 13400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별로 추천 안 됩니다. 13400이 13600과 다르게 게임 성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요. 12400이랑 비슷합니다. 13400은요. 둘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13600은 확연하게 게임 성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4070이나 4070 Ti 값 보시면 옆에 적어놨죠.
13,600회와 접추천합니다. 여튼 150 견적은 4060 Ti 가시고요. SSD는 그냥 1번 둘 중에 선택하세요. 얘네들 둘 중에 선택하는 이유는 아까 100만원짜리 견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돌려보시고 오시면 될 겁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3,400에 4070 정도면 전력 소비량이 뭐 300, 400 사이밖에 안 될 테니까 그냥 요 브론즈급 700W 쓰셔도 됩니다. 요거 쓰시고요. 아, 참고로 70Ti 넣는다 그러면 권장하네요. 자, 그렇게 견적 짜고 뭐 DF2100 넣으면은 13,400에 AG400 쿨러, 램 16기가 2개, 4060Ti, 700W 파워까지 다 넣어서 147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조립 공비 이런 거 다 생각하면 한 151, 2만원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150만원대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다용도 PC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다용도 PC가 있어요. 밑에 13600KF에 4070 넣은 PC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4060Ti와 4070은 게임 프레임이 30% 정도 차이 납니다. 20몇 퍼센트, 30% 정도 차이 나니까 프레임이 확 올라가죠. 그리고 13400F 대비 13600KF는 멀티 성능도 한 30% 이상 크게 뜁니다. 40% 정도 뜰 거예요. 거기다 게임의 성능 같은 경우에도 최소 프레임은 뭐 한 7%도 차이 날 거고 평균 프레임도 좀 많이 뜁니다. 똑같은 글가 넣었을 때도 그렇거든요. 근데 글가가 다르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결국 게임 프레임도 한 30%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작업 성능도 평균적으로 40% 올라가는 PC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더 다용도 PC라 적혀있는 겁니다. 요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13600KF 사시면 됩니다. 뭐 보통 내장 그래픽이 필요 없을 거예요. 다만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은 KF 말고 K 사세요. 퀵싱크 기능 쓰려면은 내장 그래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 빼고는,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KF 사시면 돼요. 요거 사시고 13600KF는 전력 소비량이 거의 200W에 다다를 정도로 높기 때문에 쿨러는 요 중에 선택하세요. RC1800 ARGB 아니면 펜타웨이브 Z06D 또는 RC1800 라이트 여기서 선택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760M 박격포나 기가바이트 760M 어로스 엘리트 정도에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660 넣으신 분인데 660 보드가 평균적으로 3도 정도 높게 나옵니다. 제가 300도 조립하면서 평균을 매겨봤는데 3도 차이가 나거든요. 돈 3만원 아끼고 3도 올라가는 거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13600KF 같은 경우는 리얼벤치나 시드벤치 돌리면 90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3도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드는 웬만하면 760 가세요. 760. 그리고 오버클럭을 생각하시는 일부 유저만 이 Z790 가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필요가 없어요. 다 760 박격포나 어엘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박격포하고 어엘이 품절나면은 터프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팅그로 5600 두 개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램오버 할 때나 하이닉스 정도로 가시고요. 혹시 나는 뭐 16기가 두 개 필요 없다, 다용도 안 쓴다, 게임밖에 안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8기가 두 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13600K 정도 갔다 그러면 4060Ti 쓰기엔 좀 아쉽고 4070을 넣어서 조합을 했습니다. 4070 중에 조텍 트윈엣지랑 그 윈드포스가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윈드포스는 3펜이라서 온도를 잘 잡고요. 조텍 트윈엣지는 2펜 중에서 뭐 쿨링이 나쁘지 않고 가격이 조금 더 쌉니다. SSD는 970 EVO 플러스나 P31 정도에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것 쓰고 싶다면은 980 프로 쓰셔도 되긴 하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좀 줄어듭니다. 그래도 가격 많이 붙었어요. 요새는 한 2만원 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제가 최근에 올려준 영상 중에 한 2주 전쯤 올린 거 있을 거예요. PCI 3.0, 4.0, 그리고 5.0 M.2들의 속도 차이가 체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실험한 영상. 사실상 별로 체감이 안 돼서 보통은 1번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양쯤 되면은 750W 골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닉 클래스2 750이나 시소닉 GM750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F2100 쓰든 뭐 P1000 쓰든 L600 쓰든 3100M V2 쓰든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는 3100M V2가 제일 좋다 생각해요. 3100M V2는 5V RGB 연동도 되고 그리고 펜 4개가 다 풍량 풍압이 좀 높은 펜인데다가 컨트롤 됩니다. PWM 달리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여기 전면 C타입도 제공하고요. 이게 제일 괜찮아 보이고 그만큼 제일 비싸요. L600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펜 제공이 제일 많은 케이스고요. 공랭을 짤 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전면 C타입은 없어요. 상단 펜 분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피처는 RGB가 없습니다. 펜은 4개 제공해주고 전면 C타입은 있어요. 강판은 좀 얇은 편입니다. DF2100은 나머지 3개에 비하면 좀 떨어집니다. 대신 가격이 싸요. 자, 그렇게 견적 짜면은 13600KF에 RC1800 그리고 메모리 16기가 2개 기준 4070까지 넣고 견적을 짜면 부품격이 약 200만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조립공비 생각했을 때 한 205만 정도면 실 구매가 될 텐데 저 정도면 FHD에서는 모든 게임이 풀업으로 된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불편하지 않을 프레임으로 잘 뽑아줍니다. 그런데다가 영상 편집도 여러분 유튜버라 하더라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한 30분짜리 긴 영상 편집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거기다 포토샵이나 아니면 라이트룸 하기에는 이 정도만 가면 됩니다. 요거보다 더 높은 거 가봤자 체감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주식 스캘핑 할 때도 반응이 충분히 빠르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사무용들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 개발하는데 써도 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더 다용도 PC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한 이 정도쯤 되면 진짜 한 4, 5년 불편 없이 잘 쓸 것 같아요. FHD 모니터 쓰신다면. 강추 드리면서 요것도 조금 더 높은 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4070Ti 견적 얘기해 드릴게요. 아, 아까 앞에 얘기했던 데서 글카만 바꾸시면 됩니다. 뭐 파워가 뭐 다 똑같이 가면 됩니다. SSD, 쿨러, 보드 다 똑같이 가시고요. 그래픽카드만 4070Ti로 올리시면 되는데요. 그래픽카드 가격 차이가 30만원이 넘죠. 그다 보니 최종 가격이보다 여기서는 2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2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70하고 4070Ti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30% 정도 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4070K 정도 되면 QHD 100프레임 모니터, 125프레임 모니터, 144프레임 모니터 이런 것들 좀 게이밍 모니터가 불리는 애들 QHD로 충분히 잘 돌릴 수 있어요. 대부분 게임 상업이나 프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 저는 QHD 모니터 144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글카 없나요? 물어보시면은 이 견적 가시면 돼요. 그 앞에 뭐 4070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프레임보다는 대충 30% 떨어지는 프레임 나오겠죠. 그래서 4070도 QHD 모니터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그게 가도 되고 아니면 FHD에서 풀어보러 가도 되고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200 견적 가든 230 견적을 가든 편하신 대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PC는 아무래도 다용도 PC이기 때문에 CPU에 힘을 좀 줬어요. 근데 나는 게임만 위주로 하는데 CPU에 힘 좀 빼고 예산 아낄 방법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견적이 있습니다. AMD의 130만원부터 210만원 견적 같이 보도록 하죠. 대충 똑같은 사양이면 한 15만원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겁니다. 자, 요 견적 같은 경우에는 CPU는 웬만하면 다 7500F로 가세요. AMD는 어차피 뭐 영상 편집 지금 이건 다용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 편집 간단하게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뭐 퀵싱크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장 그래픽 필요 없습니다. 7500F 가십시오. 성전님 7600이 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데요 하실 수 있거든. 물론 7600X나 7600이 좀 더 좋은 건 많은데 성능 차이도 별로 안 나요. 7600X 간다 한들 이거랑 게이밍 성능 차이가 3%도 안 납니다. 한 2% 이렇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얼마 세이브 됩니까? 10만원 가까이 세이브 되죠. 7600X를 보면. 그리고 7600으로 봐도 6만원 세이브 됩니다. 6만원 세이브 되기 때문에 그 돈 아껴가지고 글카를 한 단계 올리거나 메모리 용량 충당하는 게 더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그냥 7500F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거 선택하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H400으로 충분합니다만 뭐 나는 온도 좀 더 낮추고 싶다 아니면 CPU 약간 오버클럭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RC1800이나 아니면 라니 같은 순행 쿨러 라니 SE360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보드는 거의 대부분 유저는 1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B650MK입니다. 요거 사시면은 전원부 방열판 큰 게 달려있고 엔더트 슬롯에 엔더트 방열판도 달려있고 램 슬롯 4개 전면 C타입 지원도 하고 뭐 7500F나 7900, 7700X, 7600 정도의 CPU 쓰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높게 보면 7800X3D 같은 것도 쓸 수는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3슬롯 글카 써도 간섭이 없는 보드이기 때문에 진짜 무난한 가성비 보드로 이거 쓸 수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없나요 하면은 조금이 안 돼야 돈을 좀 많이 보태야 됩니다. 한 10만원 더 보태시면 그 위에 등급인 B650M 박혀포 쓸 수 있는데 이걸로 넘어가면 전원부가 많이 강화됩니다. 얘는 이제 지금 나오는 현존 가장 좋은 CPU도 장착됩니다. AMD 거 중에서. 그뿐만 아니라 뭐 사운드 같은 것도 좀 더 좋은 게 들어가 있고요. 와이파이 기능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넘어가도 되는데 다만 이 박혀포 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3슬롯 넘어가는 그래픽카드 쓸 때 포트가 가래요. 그래서 조립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아예 포트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뭐 SATA 장치도 좀 쓰고 엔다트도 뭐 여러 개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좀 두꺼운 고성능 글카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6500 터프 가시는 게 좋습니다. M 안 붙은 거. 요거 하시면 이제 거의 모든 옵션 박격포랑 비슷한데 풀사이즈 보드라서 여러분한테 불편함 없이 조립할 수 있는 보드로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성비 유저는 1번 선택하시고 좀 확장성 원하시면 3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 좋고 확장성 좋은 놈 쓰고 싶으면.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DDR5 메모리 쓸 때 5600짜리 메모리 쓰시면은 듀얼 채널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 메모리 인식이 자꾸 풀리거나 부팅이 엄청 늦어지거나 아니면 속도가 5600짜리 거였는데 4800이나 5200으로 낮춰서 적용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전히 있거든요. 개선되고 있긴 한데 완전 개선 안 됐기 때문에 4800 메모리나 5200 메모리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200 팅그룹 메모리는 사실상 품질 상태라서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4800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이 4800 팅그룹 메모리 실버 원래는 그냥 엘리트 제품 추천드리는데 엘리트 품절이에요. 못 사요. 그래서 실버로 구매하시거나 이것도 품절나면 삼성 메모리 4800짜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불량률 이슈가 좀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불량률 이슈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적어졌고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어차피 고를 게 없어요. 고를 게 없어서 1번 아니면 2번 중에 선택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이 메모리도 있잖아요. 팅그룹 5200이나 4800짜리 요 메모리가 물건이 들어오면은 이 3번이 1순위로 바뀌어요. 가장 먼저 추천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팅그룹 메모리 불량률도 낮고 제가 지금 팔았을 때 불량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더 호환성도 괜찮은 편이라서 요거 추천드립니다. AMD 시스템에 XMP 메모리 쓰면 안 되나요? 6000, 6400짜리 쓰면 안 되나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 QVL에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튜닝 메모리 써보자 또 효과도 생각보다 크지는 않거든요. 인텔만큼 인텔은 메모리 버가 많이 되는데 AMD는 1대1로는 많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괜히 튜닝 메모리나 아니면 5600 메모리 사서 성능이 별로 증가도 안 하는데 고통받지 마시고 4800이나 5200 메모리 다시 한 번 더 주의사항으로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대 견적 짜고 싶으면 4060Ti 쓰면 됩니다. 요 두 제품이 현 시점에서 AS도 좋고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요. 여러분이 한 170만원에서 160만원 견적 짜겠다면 4070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대 견적 짜겠다면 4070Ti로 가면 되고요. 예산에 따라서 그래픽카드 선택하면 됩니다. 어차피 CPU, 쿨러, 보드, 메모리는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글카만 탁탁탁 올리시면 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D램리스 좀 더 저렴한 제품 SN570, 550 아니면 뭐 P3 이런 제품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제품이 있죠. 근데 이 D램리스 제품들은 SSD에 D램이 없어서 D램리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매핑 기능,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딘지 찾아주는 기능이나 아니면은 버퍼 기능, 데이터를 읽고 쓸 때 도와주는 기능이 없어요. D램이 없기 때문에. 물론 호스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 HMB라고 있어요. 호스트 메모리 버퍼라고. 그 기능으로 커버 칠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진짜 D램 있는 것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져요. 그래서 980 노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P3라든지 아니면은 뭐 D램 리스인 애들 꽤 많죠. SN550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1번 쓰십시오. 어차피 읽기에서는 속도가 6000이든 7000이든 여러분 체감은 거의 못해요. 읽기에서는 체감이 안 될 거고 쓰기 속도가 SSD는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야구 영상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뭐 게임 패치 다운받거나 게임 지웠다 새로 깔거나 파일 다운받거나 압축하거나 이런 거 많이 하죠. 고를 때 SSD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심하게 느려지는 제품들은 거의 하드 속도까지 느려지니까 요 1번에 있는 두 제품 쓰시면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얘네들은 속도가 떨어져도 뭐 한 700 정도 방어가 되는 애들이라서요. 요 두 제품 가장 추천드리고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없어요? 하시면은 980 프로 가시면 됩니다. 980 프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2만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1테라 기준으로. 요것도 진짜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980 말고 990 어때요? 그런데 980 프로랑 990 프로랑 거의 차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980 프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판매됐기 때문에 펌웨어도 검증이 돼 있고 불량률도 검증이 돼 있고 가격도 좀 더 싸고 성능 차이도 거의 없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선택하십시오. 3번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는 건데 얘는 분량이 좀 있습니다. 한 300개 팔면 1개 정도 분량이 나기 때문에 위에 1000개 팔면 1개 날까 말까 한 애들보다는 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은 좋은데 좀 비싸요. 자, 그렇게 설명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4060Ti 쓰시면은 그냥 4번 마니 크래시 2 풀체인지 700W 쓰면 충분할 것 같고, 여러분이 4070 쓰신다면은, 혹은 4070Ti 쓰신다면 그때는 골드급 1, 2번 파란색 칠해둔 거 마니 크래시 2 750이나 시소닉 포커스 GM750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마닉 제품을 유독 추천하냐. 그런데 마닉이 막 진짜 좋은 제품이라 추천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적당한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한 중간 정도의 품질이요. 그리고 저렴합니다. 이거보다 더 저렴한 애들 있는데 걔네들도 중간 품질 아니냐? 그러면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은 이제 소자 품질이나 케이블 품질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싸게 만들어진 애들은 분명히 더 싼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량률이나 시장 검증, 제가 마닉 파워만 1년에 한 500대는 팔거든요. 1년은 제가 PC 판매량이 2000대 정도 돼요. 근데 마닉만 한 500대 팔아요. 그때 사용상 초기 불량률이나 아니면 후기 불량률, 2-3년에 불량 들어온 것도 적어요. 그런 거 생각하고 적당한 가성비 따지다 보니까 많이 끌어 1순위 추천드리는 거고, 여러분 고급 파워 쓰고 싶다면은 시소닉이나 FSP 파워 쓰는 것도 충분히 권장할 만합니다. 근데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요. 이쯤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번에서.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은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는 여러분 취향껏 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L600 쓰든 L600 HS 쓰든 3100M V2 쓰든 DLX1 쓰든 다 문제없어요. 이 중에서 제일 추천한 건 뭔데요? 3100M V2. 요게 지금 가성비가 좋습니다. 요거 쓰거나 돈 좀 있으면 이제 DLX1 요 두 개를 우선 추천드릴게요. 그 정도 쓰시고, 여러분 7500F에 4060Ti 견적 짜면요, 램 8기가 두 개 딱 넣고 짰을 때는 133만 정도 부품가격이 나올 겁니다. 뭐 조립 공비 다 생각해도 140만은 안 들 텐데요. 이거 쓰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4060Ti의 12400F보다 조금 더 멀티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정도 저 정도로 쓸 때 약간 더 빠른 느낌, 그리고 게임 프레임 방어를 좀 더 잘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보드 그대로 쓰고 CPU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견적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나 램을 32기가로 가고 16기가 두 개, 그리고 SSD를 그 1테라급으로 이제 바꾼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견적이 140만 정도 나와요. 그거 알고 계세요. 가끔씩 이거 바꿔놓고 아니 네 월 견적하고 왜 이래 다르냐 그러신 분 있더라고. 용량 키우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구성은 똑같이 하고 4070에 파워만 750으로 늘리면 그 견적은 170만 정도 나옵니다. 램은 32기가, 그러니까 16기가 두 개, 그 SSD 1테라 넣었을 때 기준입니다. 요걸로 가시면은 요 앞에 거보다 게임 프레임이 한 25% 정도 증가합니다. QHD 75, 60, 100 정도 되는 모니터 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하시면은 이제 간단한 가정용으로 사무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고, 여러 용도로. 그 외에 이제 좀 고사양 게임 FHD에서 풀업을 받거나 아니면 QHD에서 상업 정도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견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성능은 3080 썼는 거랑 비슷합니다. 전세대 하이엔드급이랑 맞먹어요. 그리고 그 뭐 그대로 유지하고 또 여기 그래픽 카드만 4070Ti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게 바꿨을 때는 21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 조립 공비 다 생각하면 한 220까지도 찍힐 수 있는데, 요 견적을 갔을 때는 또 아까 얘기했던 이 4070보다 프레임이 한 30%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3080보다 30% 가까이 좋다는 거예요. 3090Ti급 성능이 나옵니다. 4K로 쓰기에는 살짝 부족하고요. QHD 144, 상업으로 쓰기에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요거 하시면은 웬만한 스팀 게임 다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경쟁사의 제품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한 20만원 가까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비 있게 QHD 144 게이밍 PC를 맞출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게 AMD 견적 쪽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인텔 최고급 PC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인텔 이 최고급 PC는 i7 정도까지만 현 시점에서는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i9 가기에는 좀 부담이 큽니다. 이 지금 나와있는 i9하고 거의 동등한 성능으로 i7이 나올 거고, 이 i9보다 약간 더 좋은 14세대 i9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80만원이나 주고 당장에 이 13세대 최고급 제품 사긴 좀 그래요. i7 사면은 이게 만약에 다음번에 좀 더 좋은 i7 나온다 쳐도
요거랑 비슷한 가격이거나 더 비싼 가격이 나올 거고, 성능 차이가 게이밍 기준은 생각보다 별로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좀 덜 보는 느낌일 텐데, i9은 이 비싼 비용, 가장 좋은 제품이니까 이 비싼 비용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인텔에서 가장 좋은 CPU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번 가격에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저는 지금 당장 PC 사야 된다면 인텔은 13700K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가시고요. 쿨러는 가성비로 쓰고 싶으면 라니 360 쓰세요. 공랭 쓸 생각 안 하기 좋습니다. 다용도로 쓰고 싶으면. 그리고 좀 고급 쿨러 쓰고 싶으면은 크라켄 360 쓰시면 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추천하던 터프 보드가 현 시점 품절입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때 들어와서 사시거나 당장 PC를 구매해야 될 분들은 이 MSI 프로 Z790A 와이파이 쓰시면 됩니다. 요거 품질이 터프랑 거의 동등해요. 사운드, 랜, 전원부 다 비슷하니까 옵션도 비슷해요. 확장성도 비슷하고 요걸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성비 있게 쓸 방법 없나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Z790UD 쓰시면 됩니다. 전원부 약간 하향이 되지만 이걸로도 뭐 고급 CPU 다 커버가 되고요. 사운드가 조금 떨어질지언정 확장성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0만원 세이브 할 수 있고 CPU는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간혹 뭐 고급 보드 사서 나는 나중에 14세대 좀 괜찮은 것까지 갈아탈 생각하고 있다 그러신 분은 어로스 마스터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가격에 요만큼 이쁘고 확장성 좋은 보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 2, 3번 중에 선택을 하십시오. 자기 기준에 따라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텔 간다고 하면 웬만하면 하이닉스 메모리 가까웠습니다. 워낙 메모리 오버 영향을 잘 받고 오버 빨도 잘 되고, 그러니까 오버 수치가 높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애매한 뭐 SN코어나 팀그룹 얘네들도 뭐 어차피 하이닉스로 만들어져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실제로 하닉 A다이보다는 약간 오버가 좀 덜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저는 그냥 하닉 5600 12기가 두 개 쓰는 걸 추천드려요. 오버 안 하실 거면은 그냥 팅그룹 5600 두 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나는 오버 할 줄 모르는데요 XMP만 넣고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요 G스킬 메모 6400짜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추가 오버가 좀 되는 편이더라고요. 1, 2, 3번 중에 선택하시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QHD 144 이상을 뽑아주는 걸 원한다 그땐 4080 가세요. 대부분 게임을 평균 140프레임 이상 뽑아줍니다. 혹은 4K에서 한 대충 70, 100프레임 사이에 쓰고 싶다 4080 가시면 됩니다. 아니 성준님 저는 4K에서도 100프레임 정도 뽑고 싶은데요. 그럼 4090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QHD에서 극한의 프레임 뽑아내거나 아니면 4K 입문용으로 쓸 때는 4080 가시면 되고요. 4K에서도 충분히 고사양 게임 원활하게 돌리고 싶으면 4090 가시면 되는데 이 4090 가면 견적이 500짜리가 되고 거의 500까지는 아니고 뭐 한 400 중반 정도 나와요. i7으로 가더라도 45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4080 갔을 때는 350 견적 나옵니다. 예산에 따라서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SS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뭐 P31 아니면 975 플러스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1테라짜리나 2테라짜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아마 15일이나 한 달 전쯤 요 사이쯤에 올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PCIe 3.0, 4.0, 5.0 SSD들의 성능 차이를 체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없어요, 사실. 사타는 좀 느려서 체감이 될 수 있는데 3.0, 4.0, 5.0끼리는 거의 체감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뭐 부팅을 하든 겔 로딩을 하든 설치하든 생각보다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 있고 안정적인 요 두 제품 중에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조금 더 나은 거 쓰고 싶다면 4.0 가시면 됩니다. 5.0은 현 시점에서 컨트롤러 발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방열판은 온도가 안 잡힙니다. 쓰다가 아예 컴퓨터가 꺼지거나 아니면 속도 저하가 심각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불편함 겪기 싫으면은 5.0 제품은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1번 혹은 2번에 선택하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는 4080 쓴다면 850W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FSP 하이드로 G 프로 850W 쓰든지 시소닉 GM850 또는 GX85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12핀 케이블을 끼워줘요. 시소닉 거 사면 위에 건 당연히 끼워져 있고요. 그리고 4090 산다 그러면은 1000W짜리 파워 쓰시는 권장 드릴게요. 그래야 고주파 빈도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픽카드나 파워에. 그리고 좀 넉넉하게 쓸 수 있고요. 4090 전력 소비량이 높은 애들은 거의 500에 인접하고요. 낮은 애들도 400 정도는 쓰기 때문에 1000W 정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크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피크치.
시소니 버텍스 GX1000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몇개 팔아봤는데 뭐 분량도 없고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이긴 하지만 뭐 믿을 만한 시소닉이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선택하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파워를 맞춰가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LX 1, PUPS, GT 501, 3100M V2 요 정도에서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가시면은 웬만한 그래픽 카드 간섭 없고. 그리고 상단에 순행 달 때도 간섭이 없을 것이고 조립하기도 편합니다. DLX1이 국밥 같은 케이스라서 10만 원 정도에 확장성 괜찮고 평균 두께도 괜찮고 기본 팩 풍량도 괜찮으니까 요거 써도 괜찮고 조금 더 튼튼한 케이스 쓰고 싶다면 PUPX 가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좀 감성적인 케이스 쓰고 싶다 하면은 뭐 아수스 터프 GT501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소음 쓰고 싶다면은 디파인 7도 괜찮습니다. 엑셀 안 가고 그냥 7 가셔도 돼요. 엑셀이 좀더 큽니다. 상단에도 좀더 커서 라디 달기가 좀더 편하긴 한데, 360 라디 달 때는 그냥 엑셀 안 가고 그냥 디파인 7 써도 됩니다. 하여튼 그쯤 가시면 될것 같고요. 13700K에 4080에 라디 조합 갔을 때는 350만 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올 거고, 실 구매가 한 355만 원? 360만 원 사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갔을 때 13700K는 완벽하게 12세대 최상위 제품이 12900K 상위 호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작업할 때도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커버가 안 되면 이 위에 CPU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다 커버가 안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4080 같은 경우에는 4090 빼면은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죠. 4K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고, QHD에서는 140프레임 이상을 뽑아줍니다. 대부분 게임. 그래서 완전히 게임 용도에도 쓰기 좋고, 작업 용도, 다 용도로 쓰기도 좋은 PC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옆에 있는 13700에 4090. 아까 말씀드렸죠. 13900K는 뭐다? 14세대가 나오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13700까지만 추천드려요. 13700에 4090으로 가면, 4K도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고, 거기다가 웬만한 작업 다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이러면 견적이 한450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인텔의 중급부터 고급 PC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AMD의 최고급 PC 한번 보겠습니다. AMD의 최고급 PC는 750X3 쓰는 게 최고급이죠. 근데 게임밖에 안 하는데 이거 넣으신 분 종종 있더라고요. 게임밖에 안 가면 7800X3D로 가십시오.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7800X3D 견적부터 보여주고 800, 그 다음에 7950X3D를 보여드릴게요. 7800X3D는 공랭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물론 라니 같은 거 쓰면 온도가 한 4, 5도 낮아지긴 하는데요. 그냥 RC1800 쓰셔도 문제 없어요. 이거 쓰시고 보드는 웬만하면 터프 B650 추천드립니다. 이거 밑에 급의 보드에도 커버돼요. 아까 얘기했던 B650MK 이런 거에서도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CPU 60만짜리 쓰면서 보드에 뭐 10만원 이렇게 아껴서 사운드 좀 비교적 떨어진 것 같고 전원부 떨어져서 나중에 뭐 차후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잘못 쓰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너무 두꺼운 거못 쓰고 이런 제약을 받는 게좀 아쉬워요. 60만짜리 CPU면은 보드에도 어느 정도 투자해서 확장석 그리고 뭐 사운드 빵빵 전력 소비는 아끼고 간섭 없게, 두꺼운 글카드 쓸수 있게, 그렇게 짜면 좋겠죠. 그래서 터프 보드를 가장 추천드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AMD는 뭐다? 4800 메모리가 제일 이상 증상이 없습니다. 혹은 5200 메모리까지요. XMP 5600만 넘어도 문제 생기거나, 표준 메모리도 5600짜리가, 뭐, 듀얼 채널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거나, 부팅이 늦어지는 증상, 그런 게 종종 생기기 때문에, 4800 팅그룹 메모리, 혹은 삼성전자 메모리 쓰시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팅그룹 일반 엘리트 메모리는 품절이거든요. 5200이든 4800이든 그래서 제가 실버 플러스 메모리 넣어놨고 요것도 품절나면 그냥 3, 4번에 쓰세요. 조만간 요 3, 4번이 들어올 테니까 3, 4번 들어오면 3, 4번을 우선으로 쓰면 될 겁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80 견적 짤 거면은 4070Ti 가시면 되고요. 4070Ti 윈드포스 혹은 이 트리니티 제품이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370? 이 정도 견적 짤 거면 4080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400 중반 정도 견적 짤 거면 4090 가시면 돼요. 참고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i7 견적하고 총액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실 텐데. 맞아요.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요. i7 13700 깎는 거랑 7800X3D 깎는 거랑 그 견적이 비슷한데요. 순행 쿨러 때문에 i7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게이밍 성능은 7800XD가 더 좋게 나옵니다. 멀티 성능이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순수 게이밍 용도라면 7800XD가 i7보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글카 선택하시고
SSD는 975 EVO 플러스나 P31 관계 제일 무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0, 4.0, 5.0 제품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요. 여러분 체감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발열이 심하지 않은 요 제품들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70Ti 정도 골랐다면 750W 파워로도 충분히 넉넉하기 때문에 750W 마니 클래식 2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뭐 4080 이런 거 샀다면은 G프로 850W 요거 쓰시거나 FS피커. 여러분 90 샀다 그러면은 요 1000W짜리 하이드로 G프로 1000W 아니면 버텍스 GX 1000W 요 정도에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견적 짜면은 7800CD에 4070Ti B650 보드 넣고 짜면은 케이스도 좀 좋은 거 GT501 넣고 한 270만원 견적 나옵니다. DX1 케이스 써도 됩니다. 3100M V2 케이스 써도 되고요. 그런 거 쓰시면은 뭐 한 260만원 중반 정도 견적이 나오겠죠. 한 10만원 정도 뺄 수 있겠죠. 이렇게 견적 짜면은 경쟁사의 12900K와 맞먹는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고 그보다 훨씬 저전력이기 때문에 공랭으로 고생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작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괜찮은 게이밍 PC가 될 겁니다. 공랭으로 짜는 그 옆에 있는 7800XAD에 4090 가면은 최고급 게이밍 PC죠. 원래 인텔 최고급 게이밍 PC는 순행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AMD는 최고급 게이밍 PC로 가더라도 순행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대비 비교적 저렴하게 짤 수 있죠. 약 430만원 정도로 7800XAD 4090 이렇게 견적 짜시면은 사실 뭐 거의 500만원 가까이 줬는 13900K에 4090이랑 프레임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성비 있게, 사실 4090 넣어놓고 가성비랑 얘기가 웃기긴 한데, 그래도 경쟁사 대비 가성비 있게 최고급 게임 PC를 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 뒤에는 이제 7950X1D 넣는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게임도 하고 작업도 한다 할 때 쓰시는 거예요. 7950X1D 집어넣고, 쿨러는 라니 360을 권장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순행이 싫다, 꼭 공랭 가겠다면 RC1800 써도 됩니다. 다소 온도가 높게 나오긴 하는데 성능 저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까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터프 써도 되거든요. 터프 써도 되는데 외형적으로 좀 이쁘고 좀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싶다. 뭐 전원 버튼부터 시작해서 오버클럭 기능도 좀 많고 엔다트 슬롯도 좀 더 많고 USB도 고급 포트 많이 지원하고 이런 거 쓰고 싶다 싶으면은 2번 선택하세요. 3번도 나쁘지 않긴 한데 3번까지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2번 선택해도 충분히 고급 포트라 생각합니다. 메모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유로 4800 메모리 1, 2번 중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 4번은 품절입니다. 그리고 4090 집어넣고 SSD 1, 2번 중에 선택하시고 견적을 짜면 파워 1000W 넣고 5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515만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될 거고 실제 구매가 520만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견적 짜시면은 일단 멀티 성능도 경쟁사의 최상위 제품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13700K와 13900K 사이쯤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쯤의 멀티 성능에 작업 성능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 정도의 작업 성능, 그 게이밍 성능은 지금 7800X3D나 아니면 13900K랑 맞먹을 정도 게이밍 성능이 나옵니다.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진짜 최고급 PC를 원한다면 이 정도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사실 저는 이거 쓰고 있거든요. 최고의 게이밍 PC 로또 되면 사볼게요 라는 700만원짜리 PC 이거 저는 사서 쓰고 있어요. 7950X3D 집어넣고 쿨러는 크라켄 쓰고 있습니다. 엘리트는 아닌데 엘리트 맞아요. RGB가 아닌 예 그냥 360 엘리트 제품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히어로 돼 있지만 저는 이제 단종되기 전에 크로스 헤어 익스트림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하고 거기에 하이닉스 메모리 4800짜리 두 개 집어넣어서 프리즘 모드 방열판 달고 랩오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5600 다니까 듀얼채널 자꾸 풀려가지고 4800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4090 취향에 맞는 제품 적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게임락을 쓰고 있긴 해요. 근데 스트릭스나 불칸도 제법 팔립니다. 4090 중에서는 SSD는 P4에 쓰고 있고 여기에 1200W짜리 플래티넘 파워 쓰고 있어요. 케이스는 토크 케이스 쓰고 있는데 그렇게 견적 짜니까 7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넣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냥 팍팍 넣어서 만든 거예요. 제가 800만원짜리 중고차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진짜 차값 정도 PC에 투자한 것 같네요. 아 이게 원래 고민 좀 했었어요. 어우야 사고 싶다. 내가 돈이 있거나 로또 되면은 한 이 정도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 곧 있으면 장가 가는데 지금이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결국은 질렀습니다. 제가 10월달에 장가 가거든요.
근데 만족하게 쓰고 있어요. 아마도 당분간 집에 PC는 한 4년 정도는 못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고급 게임 PC, 유부남의 마지막 지름 또는 로또나 어디서 꽁돈 생겼을 때살 만한 최고급 PC 한번 견적 보여드렸어요. 자,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혹시나 잘 모르겠는 점 있거나 다른 좋은 제품 있어 보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3일 안에는 답변을 드릴게요. 이 영상 올리고 3일 지나면 사실 제가 댓글을 못 봐요. 다른 댓글에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영상 올리고 3일 안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표 같은 경우에는 늘 카페에 제공하니까 받아가시면 되고요. 제가 짠 견적은 한 달에 2,000대 팔면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고, 이슈 있는 제품은 쭉쭉 빼면서, 보시면 브랜드도 한쪽으로 치중이 안돼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시기에 맞춰서 가장 가성비 좋은 견적을 짜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브랜드에 뭐돈 받고 광고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통장도 몇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사업자 통장 보면은 뭐 브랜드사에 돈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양심을 걸고 어디에 뭐돈 받거나 아니면 아주 비싼 제품 제공받아가지고 그 제품 위주로 팔거나 이런 경우 없거든요. 특히 저희 매장은 재고도 없어요. 재고도 없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여러분 선호하는 제품, 그 시장에서 검증받은 제품으로 견적이 뭐라 그러지? 밸런스 있게 짜졌으면 합니다. 그런 게 저희 가게의 장점이 아닌가 싶은데 가격은 별로 안 싸. 지금 이거 다 최저가 적어놨거든요. 최저가보다는 다소 좀 높게 찍히니까 그냥 제 견적 가지고 저한테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견적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베이스를 삼고 다른 매장 가서 사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른 매장에서 요 조합에서 조금만 바꿔서 사십시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 욕먹지 않는, 그리고 내가 장기간 쓸때 불편함 없는, 성능 저하 없는 좋은 조합으로 PC를 구매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